자유로 귀신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직접 겪으셨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두운 밤, 특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자유로는 한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길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병식 씨도 자유로에서 어떤 여자를 우연히 만나고 나서 체험한 공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온종일 비가 내렸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회식 후 바주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 강변북로를 통해 자유로를 타게 되었다. 그때까지 비는 그치지 않았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일산 호수 부근에서 어떤 여자가 손을 들고 차를 세우는 것이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는 비를 맞고 있었고 병식 씨는 차를 세우고 여자를 뒷좌석에 태우게 된다. 여자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고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병식 씨가 느끼는 그 여자의 모습은 차가운 한기가 뚝뚝 떨어질 만큼 냉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자는 대꾸가 없었다. 번개 칠 때 룸미러를 통해 여자를 쳐다봤지만 여자는 병식 씨의 뒤통수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뭔가 섬뜩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 후 파주 쪽으로 내려오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고 회식자리에서 몇 잔 마신 병식 씨는 바로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고 뒷좌석에 있던 여자를 바라봤는데 여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식 씨는 단속에 걸린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병식 씨는 아내를 부른 후 남편 대신 아내가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에게 운전을 맡긴 병식 씨는 차 안에서 졸았고 아내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고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깨웠다고 한다. 아내의 비명에 깜짝 놀라 일어난 병식 씨 또한 경악했다. 그것은 공동묘지였다. 바로 그 여자의 최종 목적지는 공동묘지였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많이 알려진 자유로의 귀신의 귀환이라는 괴담이다. 또한 자유로 귀신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과거에도 몇몇 사람이 자유로에서 본 귀신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서로 이야기하는 자유로 귀신의 생김새까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 귀신은 한때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다. 또 다른 자유로 귀신은 늦은 밤 자유로에서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세우는데 가까이서 보면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구가 없어서 그 구멍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 자유로 귀신 또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생김새가 모두 일치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귀신으로는 자유로 한복판에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차로 돌진해 온다거나 차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뒷좌석에 타고 있다는 등 몇 가지 형태의 귀신이 있었다.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어느 테마사가 밝혀낸 사연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시골 처녀가 억울하게 살해당해서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실제로 불법 사채업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차에 태우고 다니다 자유로 부근에서 목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개천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대마사가 여자의 한을 달래려고 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자유로에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니 자유로 귀신의 한은 일반 귀신하고는 그 한의 크기가 다른 듯